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해야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을 장막에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부산에서 KTX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또 만나보니까 이분을 설명하고자 하면 참 청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청년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진심이시고 뜨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너무 기대되어지는 우리 김상고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청년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할 때도 있고요. 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썩 괜찮지 않은 놈들도 많은 걸 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담아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핸드폰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네. 네, 이런 인사를 통해서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젊은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제 외모가 굉장히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는데 또 집중을 흐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대충 감을 잡아가십시오. 아 목사님 설교를 대충 저런 식으로 하시겠구나.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저는 마스크를 풀고 하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가 영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많이 힘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 최고로 멋있으십니다. 목사님 말씀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면 제가 부산에서 왔다 그랬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로스처치인데 해운대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잘 유심히 봐놨다가 여러분 부산에 오실 때 뭐 잘 데가 없다든지 또 뭐 밥 먹을 돈이 없다든지 저희 로스처치를 찾아오시면 제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집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이 남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말인데요. 누구의 죄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의 죄를 얘기합니다. 아담이 만약에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자고 하는 여친의 말을 듣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제 맥락이죠. 사실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요 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아 내가 저 오빠랑 사귀어야 되겠다 내가 저 자매랑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백지장과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서 아 목사님 저는 많이 먹는 자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근데 그 쯔양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배 나오는 거 싫어하는 여친이 어느 날 남친한테 삼겹살을 사주고 대창에 막창에 막 이런 거 사주면 형제들은 아우 땡큐 하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먹는 걸 보고 지켜보라는 건지 같이 먹자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여름에는 해운대를 못 가게 하는 남친이 어느 날 비키니를 사주면 이걸 입고 가라는 건지 입다가 좌절하라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재미난 게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모르는 척 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침팬치랑 팬더랑 바나나가 있어요. 관계 있는 것끼리 묶으시오. 자, 침팬치랑 팬더가 관계 있다. 다 하셔야 돼요. 손 내리시고 나는 팬더랑 바나나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손 내리시고 나는 침팬치랑 바나나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예, 역시 나는 모르겠으니까 빨리 끝내라. 예, 여기도 제일 많은 거, 이 교회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침팬치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고 손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니즈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걸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 아이들은 동물과 동물이 더 관계가 있는 거니까 침팬치와 팬더가 관계 있다고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양 애들만 이상하게 침팬치랑 바나나가 관계 있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이 역시 동양의 이 라직은 판타스틱하다. 어떻게 종간을 넘나들면서 관계 있다고 생각하니 야, 참 동양의 사고는 놀라운 거야. 동양의 논리는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도 라직이 있습니다. 어떤 라직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두 개가 관계 있다고 손을 들으셨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봐요. 우리도 굉장한 라직에 의해서 그렇게 손을 들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컨텍스트 인펙션 그럽니다. 맥락 효과 혹은 단내리기 효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기값 이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배가 멀리서 보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도 돛 말고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뺑뺑 맴도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손들지 않아요. 그것은 그 안에 초기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거에 어떤 기억하기 싫은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대상, 또 어떤 사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초기값은 뭡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좋은 추억이었어,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참 오래 섬겼는데요, 이 청년들이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께 묘한 섭섭함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면 홍해 건너기 직전입니다. 출애굽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좀 이 라직을 딱 정하고 가요. 출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인생 길을 상징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뭘까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 라직이 잘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는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 유명한 사건들 뭐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또
만나가 내리고 그죠? 예, 또 뭐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초기 행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사이에 다섯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광야 생활 때가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이 초기 행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부 다 상징인데요. 뭘 상징하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이 광야 생활이 어떨 것인가를 설명하는 개론과 같은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니네들의 인생이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본문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결정적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데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이 있대요. 그 길을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럽니다. 목사님 그 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유명한 길이에요. 오늘날 막 치열하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인데요. 이것은 해변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뭐 한 길게도 일주일, 4-5일이면 갈 수 있는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아셨죠? 안 가봤지만 그런 길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답니다. 왜요? 왜 막으셨죠?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출애굽은 구원이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을 하셨는 거예요. 근데 직역을 하면 할까 봐가 아니고 전쟁을 보고 낙심하여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 주신 길이 있습니다. 18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대신에 주신 길이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죠? 홍해의 광야길, 우리가 아는 그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홍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얌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얌숲은 약간 좀 자유로운 선생님들이 이 얌숲이라는 원래 의미가 갈대 늪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바다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냥 늪과 같은 데를 지나갔다고 해석하는 자유주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 얌숲을 홍해 혹은 끝의 바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홍해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제일 끝머리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어요. 자,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다시 들어갈까 봐 막으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오겠다. 영어 버전 가진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rmed for batt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 이것은 여친이 삼겹살 사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소개시킨 자매가 쯔양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봐 막으신 분이 새로운 길을 여셨으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다 가셨습니까? 저는 뭐 서울대학이 약간 멀어서 안 간 케이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을 다 가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정말 사랑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 눈을 떠봤더니 저도 그래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대학을 못 간 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요. 물론 우리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천재 만나보셨어요?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설교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 설교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수련회 갈 때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공부할 게 많아서 이번에 임용이라서 뭐라서 그래요. 여러분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3일 수련회 하는데 너 수련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걔가 그 시험에 붙을까요? 예, 우리 나 목사님도 노량진에 계셨지만 저도 노량진에 있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어나 보니까 저를 이런 껍데기를 주셨어요. 저는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만족하지만 사실 저도 조금 더 키 컸으면 좋겠고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일론 머스크고 저는 다니엘 헨이라서 여기 나와서 할렐루야만 해도 그냥 자매들 다 은혜 받고 이번에 공조 찍는데 어려웠어요 이러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런 껍데기 입고 싶지 않다고요. 공부만 하면 그런 사람들 있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성경책으로 찍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눈 떠봤더니 날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하니 많이 하고 싸우고 있고 지질이 궁상이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마다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물론 내 역할도 포함됐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가만히 우리는 그 구원의 스토리를 아니까 만약에 그 길로 가게 했다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셨으니까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오빠랑 그 자매랑 교제 안 해서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결혼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렸을지 말았을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봐 절대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에 전쟁이 없었나요? 나올 때부터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있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대형을 지어 나오게 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체성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심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요, 구원만 받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많은 청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고는 라직이 있었죠? 가나안이 천국이라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 광야길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길 3일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댄 게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구원을 하신 삶을 대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과적인 차원의 선물이 가나안이고 천국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만 받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광야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제 인생에는 굴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매의 삶을 압니다. 정말 나라도 하나님이 싫어질 정도로 왜 저 자매를 축복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픈 사연들이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원래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산들바람이 부는 자작나무 숲길이 아니에요. 왜 취업이 안 되지? 왜 나는 언제 결혼하지? 이렇게 교회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그냥 삼류 인생 되는 거 아니야? 40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은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멋지게 걸을 수 있는 올레길, 갈매길이 아니에요. 전쟁길이에요. 눈만 뜨면요 먼지가 뿌옇게 쌓이는 길이에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필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전쟁 같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인생이 진짜 전쟁 같아요.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 정말 청년들에게 하기 싫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그냥 그 순간에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받아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전투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생 전쟁길과 같은 이 인생 광야길, 상처의 길, 고달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첫째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유고를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거. 요셉의 유고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취한 이 요셉의 유고는 뭘까요? 전쟁 도구일까요? 뭐 사사기에 나오는 나귀 턱뼈 같은 거,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마른 날에 챙겨 나가는 뭐 그런 우산 같은 걸까요? 영적 리더십의 어떤 상징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 올 때 오빠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젖은 머리에 들고 오는 텀블러? 뭐 이런 걸까요? 왜 출애굽하는데 거추장스럽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가? 여러분, 요셉의 유골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많이 노력했죠. 미라거든요. 미라. 그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게 믿음의 행위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요셉이 맹세하여 일렀대요, 후손들한테. 그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요셉의 유언이에요. 너희들 출애굽할 때가 될 텐데 그때 꼭 내 뼈를 메고 가서 고향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 출애굽하는 상태 시간이에요. 몇 년 전이냐면 400년 전에.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50장쯤 돼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두 번 유언을 하고 창세기는 끝납니다. 요셉의 유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나는 죽으나 정녕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더 아는 말,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방하다, 이게 박하대예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박하대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심방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찾아오실 거야. 그러면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때 내 유고를 꼭 메고 가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400년 뒤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박하드의 하나님이야, 요셉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카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파카드라는 말이,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성경에 항상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해요. 오늘 이 한성교회에 파카드의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날을 파카드 하시사 사무엘이 탄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사 돌보시사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파카드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유고를,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님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쟁길, 인생 광야길, 인생 상처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이 구원하시고 나서 이 광야길을 시작하는데 이 인생 광야길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다 보면 구원받는,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Already, not yet.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길을, 이 광야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가면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장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 제 구원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 구원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길이죠. 취할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보시고 심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지 못한 길이 있죠. 학업,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면 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냥 알바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문지가 뿌연 길 같고 장기하의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바퀴벌레 한 마리 쑥 지나간다. 에헤야 동이터라. 갈 데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종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가지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섭섭한 척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 길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하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영적으로 재해석해내야 되고 우리의 초기값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눈만 떴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어쩌면 내년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플랜 A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원했던 그 길로 갔다면 빠르고 쉬운 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지는 몰라도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던 길일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 길을 플랜 A라고 믿으라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한성의 청년들 만나는데 어떡할까요? 세 번을 말씀을 이제 뭐 말씀 들린 건 아니에요. 들린 전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말씀을 읽는데 세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세 번을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죠. 광야길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요. 한심해 보여요. 객관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플랜 A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땅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객관적으로 성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소돔이요 여기가 애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관적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줄 세우는 교육을 받았어요. 남성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고요. 생산성이 높은 아이들이 탁월한 아이들이라고 세뇌되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서도 책 읽는 아이들을 부모님은 너무 기뻐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일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하지만 지금 길이 플랜 A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붙들어야 이 광야길,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21절, 22절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구름과 불기둥이래요.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길을요. 그냥 막 전쟁만 나게 하고 훈련만 시키는 그런 혹독한 길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기둥이 아니고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불구름기둥 하나의 단수예요. 그러니까 길게 기둥처럼 생긴 구름이 있었는데 밤에는 거기서 열이 나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셨을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21절 22절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약속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세 가지 약속 찾으셨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앞서 가신대요.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두 번째 약속 인도하신대요. 이 광야길을. 세 번째는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거래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상징이 뭡니까? 불, 구름, 기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불, 구름, 기둥이 뭘 상징을 하는 걸까?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이나 불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이 어떻게 오시죠? 불의 혀와 같다 그랬습니다. 막 우리가 혀 하면 막 낼름낼름 거리잖아요. 네, 마스크 끼고 있어서 우리 지금 실습은 못하겠지만 그 핵심은 낼름낼름 거리는 혀가 아니라 불이에요. 불. 성령이 불로 임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서 가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대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입에 도토리를 가득 물고 등에 줄무늬가 있는 게 뭐죠? 어떤 똑똑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제 생각은 다람쥐 같은데 답은 예수님이죠? 우리 주일학교에 이게 참 현실입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질문하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내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셋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성령님이시죠. 불,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 광야길은 자작나무 숲길이 아니라 전쟁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도 성령도 함께 하셔야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전쟁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이 전쟁을 뭘로 치른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치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앞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길을 주도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그렇게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아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 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기도를 공격용 검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격용 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검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검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검을 나의 검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이 검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막 말씀을 휘두르면요. 이 죄인아 하면서 막 정죄하고요. 뭐 담배도 못 끊는 게 너 하면서 막 너 정기적으로 나이트클럽 다니잖아 하면서 이 죄인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휘둔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휘둘기 시작하면 내 죄가 도려져 나가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도려냄을 당하면서 날로날로 정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인생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인생 광야길 걸으면서 여러분 혹시 스펙? 그거 가지고 걸으려고요? 주식?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여러분 주식 사고 바로 1억으로 만드는 방법 2억을 넣으면 된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빠뜨리면서 인턴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령과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 어떡해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참 황당하죠? 성령과 말씀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라. 차라리 부츠를 사주시지. 아니 뭐 테슬라를 하나 사주시면 좀 싹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의 힌트를 하나님 주신 힌트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가야 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가야 하죠. 어떻게? 예배하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힌트는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찾으십시오. 그 예배가 고스란히 나에게 흘러올 거예요.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다가 젊은이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뭘까? 대안이 뭘까? 참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데 대안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세대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어요. 이민사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 1세가 2세를 키우는 건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 전수를 성공했을까요? 저는 너무 아프지만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구장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전수하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팩을 전하고 체험을 전하고 경험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해 가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전도사 때 중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꽤 큰 교회에서 섬겼는데 중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20년도 지난 일이죠. 근데 그때 그 선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교 지망생들을 받았는데 중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그냥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넣은 애들이에요. 나이키를 안 사준다고 가출한 놈, 뭐 노랑머리를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노랑머리 빨간머리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또 뭐 운동 좀 한다고 애들 좁힌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40명을 모아놓고 선교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가서 어떡하지? 그래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오는 그래도 꽤 긴 선교 프로그램이었는데 드디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섬들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슬렘 나라에 한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 아이들하고 마치고 다음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부두에서 우리를 내려주고 차들은 여러 대가 한 40명 넘게 선생님들 갔으니까 한 50명 그룹 됐었던 것 같아요. 다 떠났어요. 이 부두라는 게 그냥 막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대나무 몇 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약속한 사람들이 배를 여러 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분들이 바빴는지 돈만 받아먹고 바쁘셨을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해는 이미 졌어요.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모기가 많았던 경험을 못해봐요. 앞에 사람이 모기 때문에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셨어요? 저 목사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정말로 이렇게 하면요 이 손바닥이 피가 다 잡힐 정도로 그렇게 앞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말라리아 주사를 다 맞고 왔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 중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앞이 캄캄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제가 참 오랜 사역을 하면서 그때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없었는데요. 뭐 조금 좀 묘사를 하면 30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제 경험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을 성령이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배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막 절박했나 봐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뒹굴면서 기도하기. 막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완전 생고구마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애들을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런지 애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막 엉엉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같이 갔던 전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한 3시간을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막 이제 기진해가지고 이제 끝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곳에서 막 애들이 땡깡을 치르니까 저기 멀리 있었던 모슬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추장이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선교사님 앞으로 왔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론 추장이라고 하니까 막 그런 추장이 아니고 아디다스 러닝 입고 아디다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하고 몇 명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당신들 뭐 했냐,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선교사님이 그때 지금은 순교하셨는데 할아버지셨어요 그때도.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자기는 순교해도 되는데 아직 이 아이들은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혹시나 큰 일을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상황이고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왔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이 아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너무 시끄럽게 했다면 좀 아량을 베풀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알았다 하고 추장이 이제 아디다스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건장한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오더래. 그때만큼 선교사님이 떨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2시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다. 우리 마을이 다 개종하기로 했다. 여러분 목사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전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훈련이 잘 된 선교사님 한 분이 평생을 들어서 모슬렘 마을에 가서 증거해도 한 명 두 명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데리고 간 이 아이들은요, 나이키 안 산주다 가출한 애들이에요.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막 담배만 안 켜도 고맙겠다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모습으로 설 때 이 아이들이 해내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도 동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때 그랬었지.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해서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 같이 착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띠띠고 우리를 데리고 다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기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는 가지 못한 길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많을지 몰라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길은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인생길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고통스러울 거예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인생 광야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 걸으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세요. 두 가지를 꼭 붙듭시다. 첫째는 요셉의 유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 번역에는 다시 이번 새로운 번역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돼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를 충만하게 하라는 뜻도 있어요. 요즘은 후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충만하게 해라. 성령 사역은 그러므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것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 예배하듯이 살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예배하듯이 뜨고요. 여러분 잠자리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끝날 때 내가 걸었던 이 길은 하나님 플랜 A였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로 날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목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나가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위기 잡지 마시고 쥐어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길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있는 지금 이 길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막막하게 짝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 예배하듯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교회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할 건데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심방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명하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 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지는 것, 내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내게 어떤 도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 내게 그것이 오늘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생명의 역사
용사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기까지 나 이 시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더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나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재료인 그 말씀은 하나도 없고 형식과 틀만 남겨진 채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까지 생생하게 들리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기 전까지 주님 저는 이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생생하게 들리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먼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내 신앙의 최절정이 여기에서 먼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결코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우리의 그 찬양과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구름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뉴엑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찬양이 뜨겁고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은혜의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두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곳에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도 말합니다. 너희 상전에게 주께 하듯이 하라. 다시 그 말은 예수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아내라, 예수로 살아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예배의 모든 모습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회사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성령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였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절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말씀이신 그 주님이 계시면, 주님 나는 충분하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다, 400년 전에 주님의 그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곳마다 그 순간에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UX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듯이 일하고 예배하듯이 공부하고 예배하듯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동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 이 세대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배가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다른 답을 찾으러 왔던 모든 지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정답이고 내가 너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플랜 A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나만 예배하라고, 나만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오늘 우리를 보듬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신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세상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네 크신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